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화 물감을 이용해서 20호 크기의 캔버스에 오두막이 보이는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공원을 산책하는 저의 모습을 그리다가 요즘 읽고 있는 소로우의 월든에 나오는 오두막을 함께 그려넣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월든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곧 싫증이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벗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하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놓인 거리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던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아무도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위를 먹는지도 모르고 그림에 몰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절대 외롭지 않다가 붓을 놓고 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림을 많이 그리지도 않고 고독함을 많이 즐기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고독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림 그리는 일에 의무감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고독이라는 친구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고독과 다시 친해지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그림을 감상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지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